안녕하세요. 2014 수능 지금 며칠 남았지? 40. 며칠? 44일? 43일? 너는 저기 수능 다음 날 시험 보겠다, 잘못하면. 44. 기분 나쁘다, 이거.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 44일. 떨림 현상이라는 게 있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야, 떨림 현상. 자, 작년에 떨림 현상을 겪었다. 재작년이든 작년이든. 손 들어봐, 부피 들어. 지금 뭐 반절 넘네. 어떤 증상이었어? 옆에서 다리를 떠는데, 그건 걔가 떠는 게 아니고. 듣기 풀고, 장문, 쓰기 어이없고 푸는데, 그러니까 방해를 받은 거야 수능장에서? 좀 주의 좀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째려보지 않았어? 아, 미안하다고? 어. 그거 다행이야. 어떤 애는 째려보는 애도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너한테 들으면 꽤 많이 듣네. 오늘 아침에 통화한 저기 부천 학생인데 김포에 살아. 근데 이제 동영상으로 듣다가 마지막은 현장으로 좀 오고 싶다고, 이 떨림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아. 근데 그건 떨림 현상 아닌데, 너. 아, 망설임 현상. 3번이 답일까, 5번이 답일까? 바로 손들어야지, 그건. 아, 망설임 현상이지, 망설임 현상. 근데 찔러야 돼, 볼펜으로. 걔 때문에 내 시험 망치잖아. 필살 집중이 안될거 아니야. 네 신체에 나타난 떨림 현상의 증상을 물어본 거야. 막 심장 소리를 들었어? 아니요, 숨은 별로. 자, 그거는 이겨낼 수 있는 거야. 네 심장 소리를 들어야 돼. 안 들리잖아, 평소에. 수능장에서만 들리는 거지. 뒤에. 떨림 현상, 네 몸에 나타난 증상 얘기해봐. 심장이 뛰고, 당연히 뛰지. 평소에도 뛰어. 아니, 수능장에서, 어? 아,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빨라지고. 안, 마, 감전 증상? 어? 경직되고 저리고 숨이 안 쉬어지고 거의 이제 골로 가기 직전이 된 건. 그때 그걸 극복을 했어? 오직 필사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끝까지 풀고 내기는 냈고, 수확되는 건데 없지, 그 증상이. 언어가 망했기 때문에 연쇄부도. 나 긴장해. 자,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너 언어를 망치고 수학 때는 완전 전의를 상실한 거다, 이거지? 영어도. 아니, 연쇄부도는 늘 있어. 국어 망치면 그냥 그렇게 돼. 자, 감전 증상, 마비 증상, 뭐. 그러면 이제 떨림 현상을 뭔가 명상을 통해 이겨내야 되거든? 뒤에는. 떨림 현상 없었어? 작년에 1등급 나왔어, 그럼? 평소 실력대로 나온 거야? 옆에. 떨림 현상 없었어? 아, 국어에는 오히려 없었고, 넌 국어 잘하나 보다. 작년에 공부 1등급 나왔어? 아, 공부를 더 해야 될 학생들이야? 뒤에. 떨림 현상이 어떤 증상으로 갔어? 백지가 되고, 머릿속이 딱 하얗게 변하고, 그 다음. 손에 땀이 나서 줄줄 흐를 정도였어? 그건 아니고 막 급급하다 이런 느낌. 손을 짜면 막 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규나마 일찍 일찍 다녀. 그 저쪽 뒤에 앉아. 그래서 떨림 현상이 평소에 없던 거지, 그거. 상표는 예전에 있었어? 없었고. 예린 몰라, 떨림 현상. 재영, 이번 6월 달에 너는 떨림 현상을 미리. 작년 수능 때는. 아, 그러면 너 작년 수능 때는 공부 안 했지? 작년 수능 등급 얘기해. 5등급. 근데 6월 달에 어땠는데? 아, 막 온몸이 막 사우나에 온것 같은 느낌? 그래, 그것도 이해가 돼. 떨림 현상.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어? 긴장을 아예 안 해? 아, 그러니까 무감각해져? 긴장을 안 해서 오히려 망했다고?
정반대의 증상이네. 사람마다 이거 저기 저기 뭐야. 그 사상의학을 가지고 분류를 해봐야겠다. 누군가가 한의대에 가는 애들 떨림 현상 있어? 어느 정도? 그냥 지문 안 읽히고. 지문은 안 읽히고 눈으로는 읽힐 거 아니야. 마지막에 10분이 남았는데. 10분이나 남아? 안 읽혔는데도. 아니, 풀다가요. 그래서 아, 여기까지 풀고 마킹 해야겠다 했는데 전 분명히 10분 남은 걸 봤거든요. 종이 쳐서 저 마킹을 하나 봤어요. 그게 네 시계가 이상했던 거 아니야? 아, 1, 2분이 10분이 돼버린 거야? 그 종이 쳐서 그대로 했어요. 마킹 하나도 못하고? 빨리 따라가서 해야지. 따라가면서. 그래도 해야 돼. 종이 쳐도 마킹은. 끝까지 따라가서. 아예 그러니까 그러면 성적표로가 9등급으로 나왔겠네? 네. 그거 100분이 0. 100분이 0. 9등급. 아, 빵점으로 나왔겠다. 그지? 아, 마킹을 하나도 못한 거야? 이름만. 컴퓨터 기계가 얘 한국인 맞아 이랬겠다. 마킹을 하다 못했으면 그런 성적표는 최악의 성적표인데. 장학사한테 전화하고. 왜? 수학 영어 사탐은 다 마킹 제대로 되고 풀렸는데 아. 언어가 왜 이러냐. 아, 국어가 왜 백지냐. 학교에 전화하고. 그럼 좀 지금 해도 되냐고 해보지. 아, 그러니까 이제 그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그 종 딱 칠 때 이걸 내리라고 할 거 아니야. 그때도 마킹을 하고 있어야 돼. 마킹을. 그러니까 긴장 때문에 시간도 좀 이렇게. 또 아주 심하게 겪은 사람. 다 물어보지는 않겠고 한두 명만 더. 나 이거 좀 특이한 떨림 현상이나 좀 심했다 손들어. 그냥 다 보편적인 거다 이거지. 규남이 수능 때 작년에 어땠어? 15문제를 못 풀었다고? 뒷부분? 어쩌다가? 독서 비문학에서. 어? 한재심으로 5분 정도 읽은 줄 알았는데. 15분을 지난 거야, 한재심을? 어떤 재심을? 그것도 기억 안 나? 저기 뭐야. 이상기 제방정식 아니고? 그거 맞는 것 같죠? 이상기 제방정식. 그때 그건 시간 20분 있어도 이해 안 돼, 인문계 학생들은. 이상기 제방정식이 무슨 방정식이야, 뭐야? 이렇게 잘 이해 안 되지, 그건.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네. 네, 그래서 나머지 시험 다 울면서 봤다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보라고 한다고. 보통 집에 가버리려고 하는데 안 돼. 끝까지 그래도 경험하고. 그 박태환이라고 여기 저기 국어 8등급 비슷한 거지. 국어 8등급 나오고 그때 걔는 수학, 영어, 사탐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봐서 그건 최고 점수를 찍었어. 국어만 8등급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국어를 여기서 기출문제, 평가문제 다 하고 서울대하고 연세대학교 합격한 그런 친구도 있으니까 다른 게 다 100에 가까운데 국어만 8등급일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국어의 문제가 이거야, 이거. 눈으로는 읽히고 머리에서 다 튕겨져 나가고. 아마 규남이도 그랬을 거예요. 잠깐 읽은 줄 알았는데 필살 집중이 안 돼 있으니까 시간이 휙 지나버리지. 80분은 진짜 눈 깜빡할 사이야. 80분은 찰나의 시간이야, 어떻게 보면. 1찰나일 수도 있어. 1찰나는 1000분의 3초인데 이게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거 금방 간다고. 근데 떨림 현상을 하여간 뭘로 이겨내냐면 마무리 필살기 한 걸로 이겨내라는 뜻이야, 선생님 얘기는. 딱 명상을 해서 머릿속에서 2009년 6월 평가원부터 이렇게 쭉 제대로 하잖아, B형 학생들은. 그리고 A형 학생들은 이제 2011년 6월 평가원부터 9일 전부터 이렇게 해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로 읽다가 딱 명상을 통해서 아, 머릿속에 올해 특히 본 6월, 9월은 그림이 그려지면 돼. 그래서 떨림 현상이 이제 완화되는 거야. 그게 성공적으로 마무리 필살기를 잘한 친구들은. 내가 정말 무수하게 많은 문제를 풀었고 무수하게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다. 실전 훈련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자. 그 강의 자료실에서 이 프린트물 받아서 봐도 좋은데 자, 보자. EBS 총복습을 당연히 병행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면 더 중요한 게 마무리 필살기다. 사실 마무리 필살기가 제대로 되면 EBS를 다소 못 봐도 상관없다. EBS를 다 보고 나서
방한 학생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요걸 제대로 하면 신기하게 정답의 그거가 보인다는 거야. 똑같은 제시문 아니고 똑같은 문제 아니지만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이렇게 찾아서 보일 수 있어. 자, 거기 형광사의 면칠에 마무리 필살기란 무엇이냐?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의 이해, 수긍, 납득이다. 정답 암기가 아닌 이해, 수긍, 납득이다를 형광사인표로 딱 칠해놔. 성희야, 그러면 마킹을 다 했으면 몇 등급이었을 것 같아? 마킹을 싹 다 했으면. 제대로. 전혀 안 해봤어, 그렇게는? 마킹을 다 했으면 몇 등급이었을 것 같아? 그거 잘 모르겠어? 어, 한 장짜리 프린트물 여기 있어, 참. 네, 뒤로 줘. 자, 연세부도. 하여간 국어는 무조건 잘 봐야 돼. 니네 수학, 영어를 잘 보고 싶으면 국어를 잘 봐라, 일단이. 그리고 1교시 끝나고는 국어 아주 잘 봤다고 나를 속여야 되는 거고. 철저하게 속여야 돼. 마음을 속여야 돼, 어떻게든지. 국어나 100점이야, 이러면서. 강하게. 자,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 정답 암기가 아닌 이해, 수긍, 납득이다. 이렇게 알아두고. 1번, 수능 날 갑자기 나타나는 떨림 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마무리 필살기를 제대로 했을 때 나타나는 장점이야. 자, 명상을 해라. 나는 최근 평가원 수능을 구석구석 다 안다. 필사까지 한 것도 있다. 또 각속도 제시문. 1209의 각속도. 그 다음에 CT. 또는 동물의 길찾기 방법. A형이든 B형이든 어려운 건 필사하라고. 어려운 제시문과 문제와 선택지 보기까지 옮겨 적기까지 했다. 자신감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 선자신감 후 당연한 점수 향상. 두 번째, 기준을 잡아준다. 실전감각을 유지한다. 9월 평가원 자기소개서 때문에 실전감각 없어서 점수 하락했다 이런 애들도 있어. 또 10월 교육청도 있는데 고3들 내신 뭐 수시 때문에 실전감각이 떨어져서 점수 하락했다. 또 나쁜 문제지를 풀었을 때 기준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실전감각도 없어서 점수 하락했다. 자, 마무리 필살기 실천은 점수 추락을 막고 수능날 최고의 점수를 만들어준다. 형광사인펜을 딱 칠해줘. 자, 그럼 이제 하는 과정은 이렇다. 하는 과정은 자,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 OT를 먼저 좀 듣는 게 좋아. AB형 다 들어도 돼.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예를 들어서 2013 수능이나 2012 수능을 미리 풀어볼 것. 그리고 이대로 따라가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풀 때마다 틀리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어서 2012라면 비트겐슈타인 제시문일 가능성이 높고 2013이라면 인문계 학생들의 이상기 체방정식. 근데 인문계 애들한테 이상기 체방정식 잘 알아? 라고 물어보면 그게 화학 쪽이라서 모르거든, 솔직히. 그런데도 제시문에서 답을 다 끌어오면 100점은 가능해.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단데 요거를 제시문 문제 보기 선택지까지 필사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여러분들 형광사인펜이 세 가지가 있어. 초록색 형광사인펜이 있고 주황색 형광사인펜이 있고 마지막에 이 빨간색 또는 보라색 형광사인펜을 활용을 하는 거야. 거기 표 봐봐. 자, 먼저 풀어. 내가 찾아봐.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하고 비교하는 거지. 마지막에는 이제 진지하게 풀었으면 우리 교재를 그대로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따라와 줘야 돼. 거기 마무리 필살기를 할 때 형광사인펜 초록색으로 납득, 수긍, 이해되는 곳은 그대로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할 것. 이해되지 않는 곳은 일단 비워둬야 돼. 우리 책에는 지금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이 거의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 100% 표시된 건 아니야. 한 70% 정도 표시를 해놨다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 완성해야 돼. 또는 질문을 하여 해결하거나 필사를 하여 완성해도 좋다. 자, 첫 번째 형광사인펜으로 1, 초록색. 이걸 아마 이제 선생님이 6월 달에 시켰어, 이렇게. 6월 평가원 전에 한번 해라. 그 다음에 주황색. 이거 이제 9월 달에 시킨 거야. 9월 달에 해가지고 효과본 학생, 6월 달에 해서 효과본 학생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이제 또 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또 할 때는 더 진한 빨간색이나 보라색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너덜너덜하게 봐가지고 다 외웠다. 그런 학생들은 이제 확장을 하는 거지. D-987654321이 아니라 D-15141212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는 거라고. 다음 어려운 수능과 평가원은 2회, 3회를 해서라도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주체적으로 정리하여 완성할 것. 자, 실전 연습은 주 1회 정도가 무난한데 수능 기출로 풀다가 수능장에 가거나 평가원 문서 특강 그 책 평가원으로 풀다가 가거나 이것까지 다 했다 그러면 이제 교육청을 해도 됩니다. 다음 이렇게 정리를 해주자. 일단 올해 기준으로 선생님이 B형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이건 D-11부터 하는 걸로 만들었어. 11, 10, 9, 8, 7, 6. 자, 가장 어려웠던 2009년 6월 평가원. 이건 적어도 앞에다가 그 책 앞에다가 0909, 2010. 어려웠던 1006, 1009, 2011. 요게 이제 B형 학생들은 반드시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54321이 있는 거지. 54321. 2011이다. 1006, 1009는 상당히 쉬워서 A형 학생들은 이때 시작하는 걸로 교재를 짰어. 1106. A형 교재는 이게 98.1등급이야. 1106, 1109가. 그 다음에 이제 2012 수능이다. 근데 A형 학생들은 D-8부터야, 8. D-9, 98-7654321로 짰다. A형은 D-9일 전부터 해라. 98-7654321로 짰는데, 2012. 그 다음에 이제 요게 1206, 1209, 2013으로 짰다고. 2013으로. 그러면 이제 B형 학생들은 5일 전에 뭐를 하냐? 수능은 해야 되니까. 자, 다시 B형은 이렇게 짰다. B형은 2012로. 그 다음에 2013으로 짰다고. 2013으로 짠 거야. 수능은 해라. 그래서 이제 3회1은 다 똑같아. 3회1은 A형, B형 모두 다 똑같다. 3회1은 2014 예비 수능 A형, B형. 예비. A, B 다 해. 그게 좋아. A형도 B형을 하고 B형도 A형을 하는 게 좋아. 1306 평가원. 올해 6월 평가원이야. 그리고 9월 평가원. 그러니까 3.21은 사탐은 아마 이거밖에 못할 거야. 사탐 쪽은. 교육과정 자체가 과탐이나 사탐은 좀 달라졌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1월 7일. 11월 7일. 수능날 아침, 수능날 아침이다. 수능날 아침에 요거 내가 시험 본 요 시험지로 머리 활성화를 하고 머리 활성화. 딱 시험지를 받으면 가슴이 콕 막히면서 떨림 현상이 올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떨림 현상이 올 때 명상을 해야 돼. 머리 활성화까지 돼 있으면 바로 필살 집중할 수 있는데 명상을 하면서 요거를 쓱 헤아려 보는 거야, 쓱 이렇게. 자, A형 학생들은 9일, 8일, 7일, 6일, 5일, 4일, 3, 2, 1로 가는 거야, 이게. 여기에 A형 학생들도 B형을 공부하는 게 훨씬 좋다. B형 학생들은 좀 더 잡아놨어, 11일부터. 11, 19, 8, 7, 6, 5, 4, 3, 2, 1로 잡았는데 B형 학생들이 추가로 더 보고 싶다면 요거, 요거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요 정도야, 요 정도. 근데 2012는 넣어놨고 1, 2, 0, 6은 94 1등급이야. 1209는 98 1등급이니까 사실은 무시해도 되고 2013 여기 넣어놨잖아. 그래서 54321이 이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요 두 개는 교재가 없고 강의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았으니까 그걸 다운받거나 현장에서는 이제 만들어줄 겁니다. 9월은 아직 안 만들었어. 좀 더 지나서 만들어줄 거야. 일단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만 하더라도 지금 풀어도 가물가물하는 게 있을 거다. 단 6월 전에도 이렇게 했고 6월 전에도 9월 전에도 한 학생들은
워낙 높은 점수고 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장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야. 자, 그래서 추석 특강을 들었던 친구들한테 현장에서 줬어, 이거를. 07, 06, 0709 그대로 반영이 된 08순. 이것도 적어도 0806, 0809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된 09순. 자, 이것까지 한다면 이제 D-11이 아니라 18이 되겠지. D-18, 17, 16, 15, 14, 13. 아, D-17이다. D-17, 16, 15, 14, 13, 12. 그래서 11, 19, 8, 7, 6, 5, 4, 3, 2, 1로 이렇게 가는 것. A형은 D-15가 되는 거야. 자, A형은 D-15. 이거는 이걸 워낙 많이 해가지고 이제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확장하라고 알려준 거야. 15, 14, 13, 12, 11, 10 이렇게 하면 돼. 9, 8, 7, 6, 5, 4, 3, 2, 1. 자, 그래서 요거대로 거기 답득이 안 되는 것은 문제 선택지 제시문도 필사를 하는 게 좋다. 이해 안 되는 부분 또는 틀린 거 위주로 거기 자 수능만 집중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된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능이야. 수능 몇 년치? 6년치야. 수능을 집중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제 평가원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지. 0706, 0709, 0806, 0809, 0906, 0909, 1006, 1009, A형은 1106, 1109. 그 다음에 이제 A형은 1206, 1209, 2014 예비 수능 올해 1306, 1309. 자, 마무리 필살기는 의무사항이고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다. 마무리 필살기는 항상 가지고 다니자. 물론 수능장에도 가지고 가서 머리 활성화한다. 그런데 내가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 내가 만들어보는 것도 좋다는 거야. 자, 이거하고도 싸워야 되니까 이게 1교시의 운명이야. 1교시. 1교시를 아주 잘 봐야, 잘 봤다고 생각해야 2교시, 3교시의 부담이 없고 연쇄부도를 막아야 돼. 지금도 여기 한 학생 있잖아. 국어 이제 망쳤으니까 다 끝났다 이런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울면서 이를 악물고 봤다는 거지. 수학하고 영어는 그래도 실력 발휘 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실력 발휘를 딱 하고 이제 올해 불가피하게 1년 더 하면서 이제 이걸 막아야지, 이거를 떨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거지. 예를 들어서 B형책으로 163쪽, B형책으로 163쪽, 비트겐슈타인이야. 예로 들어서 A형책으로 61쪽. 자, 비트겐슈타인이야. 19번, 20번이 아주 어려워요. 19, 20번 별표를 딱 쳐. 장난 아니게 어렵다. 19, 20. 풀 때마다 틀린다고 하는 학생도 있고 꼭 알 것 같다가 다시 몰라고, 다시 모르고 이렇게 변한다고 해. 발장난 같기도 하고 철학은. 이 말이 이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나마 작년에 이제 칼포퍼의 반증주의 과학관 2013은 상대적으로 쉬운 거지. 자, 또는 2013 수능 작년 걸로 가봐. 작년 수능으로는 이상기체 방정식을 한번 펴봐. 작년 수능으로. 자, AB 공통교재에 있어요. AB 공통교재에 14쪽 31번. 그래서 이거 하나 놓쳤더니 이제 2등급으로 간 거지. 31번 문제. 근데 인문계 학생들은 사실 이거 읽고 나서 한 방에 다 이해되고 이런 게 아니고 제시문에서 근데 다 답을 끌어와야 돼. 이런 거는 나름대로 필사를 해보는 게 좋다 라고 강조한다. 그 14쪽을 29에서 31번 보고 딱 오른쪽 보면 20년 전 수능인 김수영의 폭포가 딱 나와 있다고. 그리고 이 33번이 3점짜리인데 요게 94일차 수능 20번하고 똑같은 문제야. 긍정이냐 부정이냐 딱 그 문제거든. 근데 이제 요런 경향은 이번 9월 평가원에도 이어졌다. 94일차 수능 폭포와 함께 나왔던
생명의 서가. 너희들은 생명의 서 쉽게 가서 풀었잖아. 그런데 B형 시험지에서는 두 번째로 어려웠다고. 많이 틀린 거야. 근데 수능 기출 문학종합 1초월장 들은 애들은 어? 이거 20년 전 수능이네. 그럼 가서 바로 푼다고. 강한 의지를 확인하니까. 강한 의지 확인하면 되거든. 그래서 책은 경향이야. 아, 옛날 수능 활용하는구나. 그래서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을 푸는 건 수능 때까지 할 일이야. 수능 때까지 할 일이다. 자, 그래서 요게 2013 수능은 이게 시험지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어려운 게 많았던 것도 있는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 딱 이거 한 문제야, 한 문제. 그냥. 31번. 이거 하나 때문에 그냥 등급이 딱 100점이냐 2등급이냐 이거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변했다고. 그런데 11쪽 봐. 20번 문제 있네. 11쪽에 20번 문제. 11쪽에 20번이 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별표 4라고 이게. 천변풍경. 문학에서 가장 어려웠어. 20번이 별표 4. 근데 마무리 필살기 한 해는 딱 보니까 2번 도시 문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모습. 원래 2012년 9월 평가원 연료춘향 수절가 21번에 5번 선택지네.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거네 이거. 하고 가서 바로 푼다고. 써놔 거기 20번에 2번에다가 2012년 바로 직전 9월 평가원 연료춘향 수절가 21번에 5번 선택지가. 근데 이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틀렸어? 애들이 6월 9월에 나왔으니까 안 나온다고 안 봐서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그대로 선택지 나오는데 거기 18번도 요건 18번은 1206 평가원 29번 모델이고 1206 평가원 29번 모델이고 그래서 평가원이 약속을 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0706 0709는 08에 반영된다 0806 0809는 이렇게 되겠다 09에 반영되어 왔다 요것은 여기에 반영되고 요거는 여기에 반영된다 반영되었다. 요것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단 이건 너무 쉬웠는데 요게 제대로 어려운 거고. 역시 작년 6월 9월이 2013에 대거 반영이 된다. 항상 그래왔다. 그러면 올해 수능에 반영될 거는 2014 수능에 반영될 거는 세 가지다. 2014 예비수능 A형 B형 1306 A형 B형 1309 A형 B형. 그럼 이제 요것도 제대로 하라고 이것도. 사탐은 이것까지 하고 수학은 영어는 이렇게 확장하는 게 좋아. 전과목. 그러니까 전과목 마무리 필살기를 하면 그게 수능날 최고 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수학도 영어도 다 마찬가지. 그래서 해보자.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이 필사가 나는 필사를 이게 강제로 시키진 않았어.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이걸 보고 효과가 많아서 이제 연세대 치대에 합격하고 이거를 작년에 권한 거야. 근데 작년에는 효과가 훨씬 더 많이 생겼다는 거지. 이거를 하면 친구들이 쟤 뭐하냐? 미친 짓 하네? 막 이러면서 쓸데없는 짓 하네. 작년에 저기 신정수가 연세대 합격한 신정수 학생이 이걸 할 때 대상학원 애들이 그 얘가 이제 대상학원 다녔으니까 옆에 앉은 친구가 얘가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고 그걸 왜 하냐고 근데 얘는 수능 끝나고 98점 1등급 그 연세대 갔고 얘들은 3, 4등급 나왔어 3등급 4등급 그렇게 차이가 난다니까 그래서 원서 쓸 때 도움 요청하더라고 같이 자 98이나 100점이 나와줘야 된다 하여간 필사도 좋아 필사도 근데 필사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제시문을 쓰다 보면 작가 입장이 되어서 달라지는 거야. 문제. 선택지까지도 필사하는 게 좋아. 문학은 제시문은 문학 쪽은 이건 안 해도 돼. 문학 작품은. 이건 해야 돼. 근데 특히 선택지가 재활용된다. 명심하고 자 올해는 마무리 필살기를 이제 A형 B형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적어둔다. 그래서 올해 이대로 따라와준다. 지금 딱 마무리 필살기 할 때야. 여러분들 꼭 수능날 100점 나오기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역대 평가원 아마 손꼽히는 난도야 이 문제가. B
비연교재로 41번을 보면 이게 이제 독서비문학은 수능평가원은 평소에 없는 것들이 보여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 이렇게 EBS에서는 없다 하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집어넣어 그리고 여기는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따라서 그러므로 요컨대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자 거기 그 33번 문제는 요거를 또 섬세하게 좀 구별을 해줘야 돼. 여러분들이 그 글의 핵심 글의 핵심에서 이렇게 일단 적어둬. 이번 9월 평가원 B형 시험지에서 비문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28번 각속도, 세 번째로 어려운 게 29번 각속도, 네 번째로 어려운 게 17번. 주의하고 정약용 선생 비교야. 다시 28번은 선문단에 그러므로가 있어. 그러므로 문장에서 답이 나와. 28번 답이. 그 다음 단락에 따라서가 있어. 따라서 문장 전후에서 답이 나와. 17번은 2번 선택지로 가서 전멸이 많았는데 이 문단에 따라서가 있어. 다시 이 따라서를 따라가면 요걸 지울 수가 있다고. 그리고 3문단에 이제 궁극적으로가 있다. 요게 답이야. 제시문에서는 유학자들 선택지에서는 유학자들인 정약용하고 주의에 대한 언급이야.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딱 봤을 때 형광사인펜 별표 곱하기 10을 하라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4, 6, 7, 8이야. 그 강의 자료실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마무리 필살기 할 때도 활용을 해봐. 어려운 문제든 독서비문학에는 요게 잘 지켜지니까 강의 자료실에서 받아서 자 한 번씩 따라 읽자. 네 번째만 따라 읽겠습니다.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별표 친다. 따라 읽어. 따라서 그러므로 욕한대. 딱 입 맞추고 따라 읽어. 결국 그 결과 궁극적으로. 이런 점에서 그런 면에서.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세 자짜리 이러하니처럼 이래서 그래서. 네 자짜리 이렇듯이 이렇다면 이래하여 이에 따라 이와 같이. 다섯 자짜리 이로써 보면 이렇게 볼 때 이렇게 해서 이와 같다면 이러함으로써. 자 여섯 번째 따라해. 그런데 그러나 하지만 뒤. 일곱 번째 따라해.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여덟 번째 따라해. 곧즉 다시 말해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 달리 말해. 좋아. 이거를 A형이든 B형이든 잘 적용하면 독서 비문학은 딱 그 문장을 놓치면 안 돼. 그러면 가장 악명 높았던 41쪽 33번을 봐봐. 그 41쪽 33번 0909 평가원은 84 1등급 92점이 100분이 100 그래서 바로 뒷장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37번 엄청 어려운 문제야. 37 39 엄청 어려운 문제야. 이 37번은 곧즉 다시 말해 말하자면 이른바 이를테면에 답이 있다. 그리고 A가 아니라 B에 있어. 37번 답은 이런 식으로 이제 딱딱딱딱 찾아주는 게 필요한데 일단 여러분들이랑 읽어가겠습니다. 비교 언어학은 언어 간의 친족관계를 밝히고 친족관계가 확인된 언어들의 조상 언어를 추정하며 각 언어들이 조어에서 분화된 후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비교 언어학의 목적이야. 비교언학은 언어 간의 친족관계를 밝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족관계가 확인되었으면 조상언어를 추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상언어가 추정된 다음 각 언어들이 조어에서 분화된 후에 역사적 변천에 대해 연구합니다. 3단계 내 오른쪽 바로 33번의 1번 해당 언어들의 친족관계가 확인된 다음 그 언어들의 조상언어를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죠. 따라서 자 따라서 네모칸 빗건 가볍게 쳐주고 비교 언학을 통해 세 개의 언어를 여러 어족으로 나눌 수 있고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 언어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한 언어의 역사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인과적인 따라서야 인과적으로 원래 연결되는 거다. 1문단 자 비교 언어학에 대한 화제 제시야.
이 문단 가자. 어느 간의 친족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자, 자문자답인데, 언어들 사이에 널리 혹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유사성이 아니라, 자, A가 아니라 B야.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이렇게 보자. 이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놓치기가 쉬워. 그리고 똑같은 1등급이라고 하더라도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이게 더 좋다 그래서. 수시 등급은, 등급은 이제 수시 때, 최저 등급 그때 필요한 거고, 정시 때는 하여간 1점이라도 높은 게 좋아, 정시 때는. 무슨 말인지 알지? 90점 1등급하고 100점 1등급은 어마어마하게 표준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달라, 완전히 갈수 있는 대학 자체가. 똑같은 1등급이라도 어려울 때는 엄청나게 벌어진다고. 자, 보자. 널리 혹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유사성이 아니라야, 아니라. 세모꼴 두개 그대로 칠해. 그들이 친족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체계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밝혀내야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33번 거의 4로 가서 초토화됐어, 얘들아. 4번으로 가서. 여기 A가 아니라 B 문장이야, 이게. 이건 중간에 있기 때문에 많이 놓친다고. 프린트물 보면 7번째 거야. 내 비교 대조라고. 요거 놓치지 마. 역대 수능 평가원의 어려운 문제는 여기야. A가 아니라 B, A라기보다는 B라고. 역대 수능 평가원의 최고 난도 문제는 요거라고. 그래서 거기 4번 봐. 비교 방법을 적용할 때 대부분의 언어에서 어머니를 뜻하는 말에 M이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유사성은 배제해야 한다. 자, 엄마, 맘마, 맘이, 맘, 마더. 이렇게 비슷해. M 계열이야, 엄마는. 엄마를 나타내는 말은 M 계열이라고. 그래서 33번에 4를 딱 지워야 돼. 1번 지우고, 4번 지우고. 그러면 이제 답 구하기가 쉬워진다. 거의 4로 가서 틀렸다고. 자, 1문단 비교 언어학의 목적과 역할. 2문단 이제 구체적으로 친족 관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널리 혹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유사성이 아니라고 했어. 그런데 4번은 널리 혹은 우연히 존재하는 유사성이야. 그러니까 배제해야지. 이를 위해 비교 언어학에서는 비교 방법이라는 방법론을 개발해 내었다. 비교 방법에서는 음운 대응 규칙을 중시한다. 자, 음운 대응 규칙. 자, 음운의 대응이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 사이에서,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 사이에서 한 언어의 특정 음운이 다른 언어의 특정 음운에 대응하는 것이다. 자, 음운 대응의 의미입니다. 친족 관계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문의 대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거죠. 자, 이게 의문의 대응. 이게 규칙적일 것. 여기서 말하는 규칙적인 거하고 5번 선택지에서 말하는 규칙적인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야, 얘들아. 예를 들어놨어, 밑에. A 언어 본불 하나, B 언어 본불 하나인데 A 언어는 T가, B 언어는 S가. 철저하게 T하고 S가 음운 대응 일어난다. 그런데 이게 규칙적이야. 위의 사례에서 뒷받침 예시 봅니다. 위의 사례에서 우리는 A 언어와 B 언어 간에 보이는 T하고 S의 대응을 통해 이들 언어 간의 음운 대응의 규칙성, 요게 음운 대응의 규칙성, 그것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궁극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러한 의문의 대응은 언어의 변화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자, 일반적으로 네모칸 빗금 쳐. 거기 독서 비문학 프린트물에 펴봐. 궁극적으로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해놨어. 원래 이제 일반적 진술이 소결론이야, 얘들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포괄적으로. 이게 소결론이야. 소주제문이야. 일반, 보편, 포괄적인 게. 그래서 거기 나올 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정적으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일반적 진술 써놔 거기다 일반적 진술 개별 구체 특수가 뒷받침 사례고 일반 보편 포괄이
일반 보편 포괄이 소주제문 쓰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문의 대응은 언어의 변화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말해준다. 자, 그러면 제시문 됐고 5번 선택지를 가봐. 5번 선택지는 이 문단에서 의문의 대응이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언어들 사이에서 한 언어의 특정 의문이 다른 언어의 특정 의문에, 그러니까 T하고 S 사이에 대응하는 거야. 친족관계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 네모칸 빗금 쳐져 있어요. 의문의 대응이 쭉 규칙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야. 가령 뒷받침 사례야. 일반적으로 T하고 S 간의 이러한 의문의 대응은 의문이 대응된다는 사실은 언어의 변화가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말해준다고. 33의 5를 보세요. 친족관계에 있는 언어 간의 의문의 대응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조상 언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후에 동일한 규칙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다. X에. 무슨 동일한 규칙? 여기서 이 규칙하고 제시문의 규칙하고 달라. 의미가 동일한 규칙이란, 자, 우리나라에도 자음동화가 있어. 영어에도 자음동화가 있다고. 자, 자음동화를 선생님이 늘 설명할 때 우리나라의 자음동화, 영어의 자음동화를 늘 설명을 해왔다고. 이런 식으로, 자, 신다, 종로, 예, 옛, 옛, 날, 이게 이제 자음동화에 의거해서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이라고, 비음. 그래서 똑같이 비음화 됐다, 이게.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이고, 리을이 유음이야. 자음동화는 이제 유음화하고 비음화가 있어. 물론 이제 우리가 니은, 미음, 이응, 나라, 마음, 이래서 유성음으로 배웠던 것들이야. 나라, 마음으로. 이게 비음화, 이게 유음화야, 종로. 자, 유음화가 된 거죠, 신라. 그 다음에 이제 비음화가 된 거야, 옛날, 이렇게. 이게 자음동화야. 그러면 영어도 자음동화가 있다. 그래서 possible이 순음인데,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거. possible. 맞냐, 이거? possible 이렇게 적어?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나 국어 선생이야. possible 맞아? 그래. 자, 부정접두사 in이부터 in. 국어에서 무브프를 순음이라고 해. 순음. 입술 소리야, 입술 소리. 여러분들이 무브프 하면 순음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번 9월 16번 문제에 순경음 미음, 순경음 비읍, 순경음 피읍이 있다고. 입술 입시울 가벼야반 소리 다연이라. 그거. 순경음이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피가 순음인데 입술 소리인데 impossible 불편하거든. 그래서 부정접두사 in이 붙을 때 뒤에 있는 순음의 영향으로 이것도 순음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서 impossible은 발음이 불편한데 impossible 훨씬 자연스럽다. 뒤에 l 음이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l로 변하는 거야. 이게 자음동화야. illegal. 이게 니은이잖아. 이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똑같이 변하는 거야. 이게 자음동화야. 요게 리얼이잖아. 리얼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이렇게 변하잖아. 이게 자음동화라고. LL. 됐지? 요거는 완전히 똑같으니까 완전동화. 옛날은 완전동화. 신라도 완전동화. 이건 이제 불완전동화야. Impossible은 똑같은 순음으로만 변했다고. MVP야. 영어로 순음이. Move, Pull라고. 근데 요거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부정접두사 in이 들어간 거야. 부정접두사 in이 붙었을 때 발음상의 변화가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자음동화가 일어난다고. 영어에서도. 그러면 얘들아, 국어도 자음동화가 있고 영어도 자음동화가 있으니까 친족관계겠네? 절대 친족관계가 아니지. 그래서 이 5번 선택지에 있는 동일한 규칙에 따라 변화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제시문대로 가면 이렇게 가야지.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후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의문대응 규칙. 이게 생긴 거지. 그래서 조상 언어인 거야. 자, 동일한 규칙에 따라 변화했다. X해. 자, 제시문에서 이러한 의문의 대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그랬어. 또 3문단에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의문의 대응은 언어 변화가 규칙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어난다 그랬어. 그 말을 33번에 5번은 교묘하게
동일한 규칙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다라고 속인 거라고. 제시문의 규칙하고 선택지의 규칙이 달라. 선택지의 규칙은 자음동화, 국외음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등등의 그 언어현상의 규칙 있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제시문의 규칙은 음운 대응 현상이 규칙적으로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밑에 봄일 때 톰하고 쏨이지. 불일 때 테라고 셀이지. 하나일 때 타크하고 사크잖아. 이게 바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거야. 얘들아, 제시문의 규칙이 뭔지 알겠어? T하고 S가 딱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그게 제시문의 규칙적인 거야. 그런데 33번에 5번의 동일한 규칙은 동일한 다음 자음동화의 규칙, 동일한 두음법칙의 규칙, 동일한 국외음화의 규칙,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자음동화 규칙은 동일해, 영어든 한국어든. 이렇게. 근데 친조가 아니야, 불은. 일반적인 언어현상에서 보이는 거지. 그래서 33번이 아주 악명 높은 문제였다. 5번을 정확히 찾아줘야 된다. 근데 4번을 지우고 나면 5번밖에 답이 없어. 이게 그렇게 4번을 A가 아니라 B에서 지우는 게 중요해. 4번을 못 찾아가지고 거의 다 사러 갔거든. A가 아니라 B 놓치지 않도록 해. 이거 4등급이 아니라 1등급, 1등급이라기보다는 100점. 자, 제시문 또 봐. 3문단, 언어들의 친족관계가 증명되면 각 어족에 속한 언어들을 상호 비교하여 조상 언어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33번의 1번도 여기서 또 나올 수 있고, 인도 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의 사례를 찾아보자. 자, 산스크리트어, 라틴어, 고대 영어가 있어. 이들을 비교해보면 첫 자음이 산스크리트어와 라틴어에서는 P로, 고대 영어에서는 F로 나타난다. 밑줄, 일반적으로 오래된 형태가 더 조상 언어에 가깝다. 따라서 이들의 기원은 피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음들을 추정하여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의 조상 언어가 자 아마 퍼터였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조상 언어를 추정하는 것을 외적 재구성이라고 한다. 자, 33번의 2번의 근거. 33번의 2번의 근거. 조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 언어의 가장 오래된 어형을 이용해야지. 됐죠? 자, 외적 재구에 대해서 살펴봤어, 이제. 외적 재구를 딱 동그라미를 쳐놔. 그 다음에 한편 비교대조야. 내적 재구가 있다. 한편 한 언어의 자료만을 가지고 그 언어의 옛모습을 추정하는 것을 내적 재구, 네모칸. 한 언어의 자료만 있어야 돼. 언어는 변화 과정에서 시간적, 공간적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흔적을 통해 언어의 변화 과정을 복원하여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어형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33번의 3번과 관련된 내용. 33의 3. 한 언어에서 과거와 현재의 단어를 비교하여 더 오래된 어형을 추정하는 것은 내적 재구성에 해당됩니다. 자, 2번, 3번은 가볍게 찾아낼 수 있어, 여러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 4번이냐 5번이냐의 문제지. 그런데 이제 4번은 딱 2문단 바로 왼쪽에서 A가 아니라 B, 여기서 줬다고. 자, 그래서 이게 5번이 답인 거는 2문단의 마지막 두 문장, 이러한 3문단에도 뒤에 문장, 일반적으로 이런 문장에서 끌어와서 찾아주면 딱 좋겠다는 거야. 자, 6문단 마저 읽겠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시간적 흔적은 문언을 통해, 공간적 흔적은 방언을 통해 확인됩니다. 한 언어 안에서 어떤 단어의 어형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다양하게 존재할 때 외적 재구성보다는 내적 재구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 마지막 단락 내용이 출제된 게 가장 어려웠던 96 수능이야. 하랄의 어원을 재구하는 거야. 하랄. 하루, 하라, 할리, 할랄, 하랄. 다양하게 존재해. 그래서 이제 하랄을 재구성할 때, 하루를 재구성할 때 제주도 방언의 지지를 받아서 하루의 어원은 하랄이다. 이렇게 재구성한 게 출제됐어. 구체적으로 96 수능에서. 어려웠죠. 자, 33에 1, 2, 3, 4 지우고 5번 선택지 확인할 수 있겠죠? 34. 기억보다 니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야. 외적 재구보다는 내적 재구. A. 단어들의 방언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6문단 방언. 공간적 흔적은 방언을 통해 확인한다 그랬어. 6문단이야. B. 다른 언어와의 친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외적 재구죠. 그래서 A, B가 답이야. 4번. 34도 많이 틀렸어. 33, 34.
씨바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는 다른 언어와의 친적 관계가 굉장히 명확하지. 이때는 외적 재고를 한다고. 없을 때 내적 재고요. 34번 쉽게 4번 AB인데 이것도 많이 틀렸고 어려워서 그래 제시문이. 35번 가자. 한국어 만주어 몽고어가 있다 얘들아. 봄 불다 빌다가 있어. 그런데 만주어 몽고어로는 불다 빌다는 똑같은데 봄 대신에 계절 있죠. 계절. 그리고 몽고어로는 연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봄 계절 연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이 아니야. 냉정하게. 그냥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단어도 아니고 봄 계절 연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달라. 근데 이제 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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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다 빌다 빌다는 똑같죠. 빌다 불다. 자 1번 가봐. 이제 1번을 보니까 국어의 봄과 몽고어의 혼을 보니 혼 봄하고 연이야. 그 조어는 폰이겠군. 어떻게 알아 조어를. 같거나 유사한 의미가 아닌데 봄하고 연은 같거나 유사한 의미가 아니다. 이 문단의 근거에서 지워라. 의문의 대응이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 사이에서 한 언어의 특정 의문이 다른 언어의 특정 의문에 대응하는 거야. 물론 여기 지금 불다 빌다를 보면 국어의 P하고 만주어 몽고어는 F하고 아 만주어는 F, 몽고어는 H 이게 이제 의문 대응의 규칙성이 있는 거야. P하고 F하고 H하고 근데 조상 언어를 어떻게 알아? 5번도 봐. 만주어의 M이 M 만주어 M 폼 계절인데 혼은 연이고 몽고어 N에 대응한다. 이건 다른 의미라서 안 돼요. 같거나 유사한 의미가 아닙니다. 계절하고 연은 N에 대응한다 X. 그것을 보니 조어에서 갈라져 나온 후 N이 M으로 바뀌는 의문 변화가 일어났다 X야. 1번 5번은 똑같은 이유로 지워. 같거나 유사한 의미가 아니다. 똑같은 이유로 틀린 거야. 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거기 표시가 다 돼 있잖아. 그걸 동의하면 칠하면서 지워가는 거라고 이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필사하라고. 해설지 보고 필사해보면 이해가 돼. 다음 2번 봐. 만주어의 F가 몽고어의 H에 대응한다. 불다빌다에 있어. 우리 한국어는 P야. 따라서 이 두 언어는 친족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왜? 동일한 뜻을 지닌 단어들 불다빌다를 보니까 의문 대응에 규칙성이 있다야. 그래서 국어, 만주어, 몽고어, 친족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P, F, H가 2번 답. 3번가 국어의 빌과 만주어의 피루를 보니 국어의 L이 만주어의 알류에 대응한다. X야. 알류. 빌다 빌다 빌다에서 국어 L이 만주어의 알류에 대응할 때는 불다도 같이 대응을 해줘야 돼. 단 한 가지 사례만 가지고 대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또 4번 국어의 P가 만주어의 F에 대응합니다. 좋아요. 만주어가 국어보다 예전의 모습을 더 잘 유지하고 있다 할 수 없죠. 이건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4번도 엉터리.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 적용하기 문제인데 딱 이 단어를 보고 불다하고 빌다에서 아 대응 관계가 P하고 H하고 F다 이것만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건 친족 관계다 이거밖에 몰라. 지금 그 제시문 3문 단어에서 산스크리트어, 라틴어, 고대 영어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 알겠지? 이거는 그냥 아 국어 만주어 몽고어의 친족성이 발견된다 불다 빌다 쪽에서 그게 끝. 그래서 답이 2로 가줘야 돼. 시기에 대한 언급 없고 보기만으로 예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예전 모습을 어떻게 해야 확인할 수 있어? 불가능. 자 35번 답 2로 하겠습니다. 이게 적용하기 문제. 33번 미루어 알기 문제. 근데 이제 여기서 찾아보는 습관도 좋아. 궁극적으로 일반적인 진술. 그 다음에 이 문단의 마지막 줄에 이러한 이거 세자짜리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변형된 거야. 이러한 이처럼 이래서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 마무리 필살기의 사례 하나를 보여준 건데 여러분들이 왼쪽 제시문 오른쪽 문제 선택지 다 찾아야 돼. 수능장에 딱 들어가면
그 떨림 현상 이런 게 워낙 심해가지고 또 눈으로만 읽히면 큰일 난다고. 머리에서 흡수가 안 되면 다 반사해버려. 다 튕겨져 나가버린다고. 근데 필살 집중하면 시간 팽창 현상을 겪을 수가 있어. 이 시간 팽창 현상도 필살 집중을 해본 사람은 안다고. 시간 팽창 현상에 대해서는 이미 그 평가원에서 언급을 해놨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시간 팽창 현상은 비경교재 115쪽에 있어. 운동장을 질주하는 사람과 교실에서 가만히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 시간의 흐름은 다르다야.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 팽창이 일어나. 시간이 그만큼 천천히 흐르는 시간 지연이 생겨.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져야 돼. 읽는 속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115쪽 B형 교재. 그리고 A형 학생들은 이걸로 확인을 해. 여기 없고. 분명히 이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된 거니까 2010년 9월 평가원이야. 문제는 쉬웠어. 2010년 9월 평가원에 19, 20번. 19, 20번. 사람마다 시간은 달라. B형 교재로 115쪽. A형 교재는 없습니다. A형 학생들은 이제 2010년 9월 평가원이 94 1등급이니까 한번 풀어봐도 좋다라는 선에서. 그런데 이거 이제 쭉쭉 넘기다 보면 지금도 EBS 교재에 많이 활용된 게 되게 많다 얘들아. 그런 것을 이제 만나게 될 거야. 자, 마무리 필살기 일단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끌어당기면 돼. 쉬운 거는. 쉬운 거는. 잠깐 0906 평가원 가봐. 잠깐 딱 가봐. 8번 보자. 8번. 자, 7페이지에 8번이야. 0906. 이제 A형 학생들은 물론 안 가지고 있겠지만 0906 8번 문제 엄청나게 고생해서 냈고 아주 복잡해. 근데 딱 8번 문제 보면 뭐야 주제가 가정에서 버리는 폐의약품의 처리. 요게 화제인데 요게 작문 문제는 1, 2, 3, 4, 5번 선택지까지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야 된거든. 가정에서 버리는 폐의약품 처리가 7회 가정에서 버리는 폐의약품 처리야. 이게 화제야. 이게 주제야. 그런데 이제 굉장히 고생하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딱 올라가 보면 네 번째쯤 갔을 때 나와 달을 통해 강물에서 검출된 항생제가 자연에 미치는 부작용의 결과를 확인하고 확인할 수는 없어요. 항생제의 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 지금 이게 화제하고 안 맞아. 화제는 가정에서 버리는 폐의약품 처리고 8번에 4번 선택지 뒤에는 의사들이 할 일이야.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일. 이거 의사들의 일이라고. 이게 길게 끌어와. 이렇게 길게 끌어와서 안 맞다. 연관성이 없다. 복잡한 문제 같지만 아주 쉬워. 화제가 가정에서 버리는 폐의약품 처리거든. 그런데 4번 선택지는 나와 달을 토대로 해서 자 나와 달을 토대로 하더라도 가정에서 버리는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거리니까 항생제가 자연에 미치는 부작용의 결과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모른다고 나와. 폐의약품에 오염된 물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자연에 미치는 부작용의 결과 확인, 확인할 수 없고 항생제의 처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료를 찾아본다 그랬는데 상위 항목은 가정에서 버리는 폐의약품 처리고 항생제를 처방하는 사람들은 의사들이야. 그러니까 화제가 어긋나 있다고. 따라서 그 7페이지 맨 위에 쓰기 작문 해법 연관성 관련성이야. 가장 중요한 게 문제 보기 선택지 3단 구성인데 문제 보기는 반드시 선택지를 포함해. 문제에는 화제 주제가 있다. 5번 선택지까지 연관성 관련성을 가지고 가야 돼. 이 과정에서 덧붙이기 하지 마라. 학생의 주관 개입을 막아라. 그러면 누구나 풀어낼 수 있다. 작문 자 8번에 대해서도 언급했어.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대로 7회가 동의하면. 그러니까 마무리 필살기는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 수긍 납득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필사까지 해보면 좋다. 이건 하면 할수록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필살기를 잘 진행해서 수능날 여러분도 1등급은 기본 100점 만점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